춘천의 11가지 전설 중 하나인 태계 이왕과 공지어. 학동들을 가르치는 태계 선생에게 강아지 한 마리가 찾아와 3년간 경청하였습니다. 어여삐 여겨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초립을 쓰고 찾아와 용왕의 아들이며 크게 기뻐하신 용왕님이 태계 선생을 용궁으로 초대해 성대하게 잔치도 벌여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푸라기를 선물로 받은 태계 이왕 선생은 집 앞 개울에 풀었더니 물고기 떼가 되어 언제든지 손만 놓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먹고 감자가 태계 이왕의 공지천 한상을 먹어보겠습니다. 허허허허 점잖게 녹음하려고 하니 에이 못하겠다. 그냥 먹보 감자 턴으로. 아니 근데 춘천을 사랑하시는 분이 상호명이 종로 1973이야? 서울 종로가 고향? 여기서 잠깐만. 원래 여기가 종로 빈대떡으로 시작해 장사가 안 돼서 업종 변경해서 종로는 그대로 가고 1973은 사장님이 태어난 연도라고 라고 아 그리고 여기가 오픈한 지 2153일 내방객 수 26만 명 코다리 수 22만 마리 와 에이 다 필요 없고 오늘 먹을 메뉴 태계 이왕의 공지천 한상 용북길 생생 샤우샵 공지어 구이 불향 가득 직화 불고기 공지어 찜과 호이무사 먼저 공지어 구이 고등어 구이와 볼락 구이의 구성으로 춘천에서 방건조 구이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메뉴라는 점. 아니 방건조란 살살 녹고 볼락 구이는 갈비처럼 뜯어서 캬 아우 맛있네. 두 번째 공지어 찜과 호이무사 그냥 코다리찜의 문어야. 아니 간이 쏙쏙 배이고 윤기도 자르르한 게 비린내도 없고 아, 나중에 라면이랑 비벼서도 먹고 밥을 볶아서도 먹음 아우 말이 필요 없어 일단 들어와 세 번째 불향 가득 직화 불고기 와 연탄불에 직접 구워서 그런지 불향이 장난이 아니네 이 집 진짜 대박이네 여긴 정말 와봐야 해 우와 마지막 용궁길 생생 샤부샤부 갖가지 바다 생물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용궁이 따로 없구만 국물도 끝내주고 아우 정말 기가 막히구만 맛집 인정 아 전국 5대 코다리 맛집다운 맛집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보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땡큐